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취미 생활의 좋은 점. 즐거움을 느끼다. 생활에 활력이 되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다. 기분이 상쾌해지다. 머리가 맑아지다. 일상에서 벗어나다. 성취감을 느끼다. 뿌듯함을 느끼다.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다.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즐거움을 느끼다. 생활에 활력이 되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다. 기분이 상쾌해지다. 머리가 맑아지다. 일상에서 벗어나다. 성취감을 느끼다. 뿌듯함을 느끼다.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다. 기분이 상쾌해지다. 머리가 맑아지다. 비슷한 뜻이에요. 오늘의 문법은 다 보면 다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 어떤 행동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비슷한 문법은 음연 이 있습니다. 음연은 가정이에요. 다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면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질 거예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질 거예요.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살이 빠질 거예요.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살이 빠질 거예요. 수진 씨는 우울할 때 어떻게 기분을 풀어요? 수진 씨는 우울할 때, 우울해요? 어떻게 기분을 풀어요? 어떻게 기분을 전환해요? 저는 음악을 들어요. 우울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서울역은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 쭉 가다 보면
지하철역이 나올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여기에서 쭉 가다 보면 지하철역이 나올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한국어 듣기 연습을 하려고 한국 뉴스를 듣고 있는데 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어 듣기 연습을 하려고 한국 뉴스를 듣고 있는데 반도 못 알아듣겠어요. 반은 50%이죠. 그래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외국 생활이 좋을 때도 있지만 문화가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아요. 외국 생활. 다른 나라에서 살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문화가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아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문화 차이 때문에 문화 차이, cultural differences, 힘들 때가 있지요.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계속 지원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계속 지원하다 보면, 지원하다, apply to the company. 지원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문법 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1번 그렇게 멀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면 힘들지 않아요? 몸은 좀 힘들어도 자전거로 달리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2번. 음악을 듣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3번. 지금은 어렵지만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예요. 1번. 요즘 요리 학원에 다닌다면서요? 네.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다 보면 뭔가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좋아요. 1번. 요즘 요리 학원에 다닌다면서요? 네. 이런저런 음식. 이런저런 다양한 음식을 만들다 보면 뭔가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좋아요. 동사 다 보면 네 사용해서 2번, 3번, 4번을 해보세요. 2번. 미라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해요? 저는 주말에 등산을 자주 가요. 힘은 들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3번. 새로운 회사 동료들과는 어때요?
아직은 조금 서먹해요. 그렇지만 같이 일하다 보면 곧 정이 들겠지요. 4번. 저는 아직 청국장은 못 먹겠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될 거예요. 대화 2. 수상 스키에 대한 대화를 들을 거예요. 책을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 2. 자, 오늘은 수상스키 강사 박철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철민 씨, 수상스키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상스키는 말 그대로 물 위에서 타는 스키입니다. 눈이 아니라 물에서 스키를 타는 거죠. 가끔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수상스키를 타면 그 생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상스키는 특히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바람을 가르면서 물 위를 미끄러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수상 스키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수상 스키를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다시 듣고 대답을 써보세요. 대화 2. 자, 오늘은 수상스키 강사 박철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철민 씨, 수상스키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상스키는 말 그대로 물 위에서 타는 스키입니다. 눈이 아니라 물에서 스키를 타는 거죠. 가끔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수상스키를 타면 그 생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상스키는 특히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바람을 가르면서 물 위를 미끄러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수상스키는 무엇입니까? 물 위에서 타는 스키입니다. 2번. 누구에게 수상스키를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책을 보세요. 오늘의 대화는 리포터가 수상스키 강사 박철민 씨를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수상스키 강사 박철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철민 씨, 수상스키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상스키는 말 그대로 물 위에서 타는 스키입니다. 눈이 아니라 물에서 스키를 타는 거죠. 가끔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수상스키를 타면 그 생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상스키는 특히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바람을 가르면서 무리를 미끄러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